그런데 완전히 그냥. 양지훈 선생에게 중앙시장의 기억은 바로 이 골목이었습니다. 이렇게 변환적은 한 20년 됐지. 여기 맨날 여기 안에 있으면 바가치만 따로 고기가 정주로 하는 거야. 옛날에 그랬어. 여기 원조예요. 살아있는 고기. 하루 원조. 시장이 커지고 화로 골목도 자리를 옮기면서 좁은 골목을 채우던 상인들의 흥정소리는 이제 오랜 추억이 됐습니다. 중앙시장 한켠, 오래된 풍경에 양지훈 선생의 발길이 머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평갑 어르신이 평생을 몸담아왔다는 대장간입니다. 이거 저 하신 지 이게 얼마나 되셨어요? 이거. 53년. 예. 힘 안 드십니까? 힘 안 듭니다. 넌 먹이는 힘이 된다 그러는데. 예. 나는 뭐 자주 파자에 뚝뚝 뭐라고 파자 내가. 한때는 바다 생활에 필요한 어구를 만드느라 밤잠을 설칠 때도 많았습니다. 손님이 줄어든 요즘에도 하루도 빠짐없이 대장간 문을 연다는 이평갑 어르신. 잊지 않고 찾아주는 단골 손님 때문입니다. 주로 해녀 호미 같은 거로 그런 걸 하다 보면 저거 할 때까지는 살아 있으라고 거다 일로 하라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나이가 많으면 뵐 필요가 없는데 나는 아직 쓸모가 있는가 싶어서 좋다고 생각하지. 이평갑 어르신은 자신을 찾는 단 한 사람이 있을 때까지 대장간을 지킬 생각입니다. 아이, 굉장히 기분 좋습니다. 자세히 고향을 둘러보면서 그래도 변하지 않는 구석이 있구나. 그래도 바뀌지 않은 그러한 전통을 지키는 것이 있구나. 그래서 아주 행복했습니다. 통영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양지훈 선생에겐 잊을 수 없는 추억의 맛이 있습니다. 아이고. 야, 안녕하세요. 와, 안녕. 너도 꿀빵 사러 왔어? 네. 아이고. 야, 사람이 너무 많으네. 야, 이거. 예, 잠깐만요. 그게 이렇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제 왔다가 갔어요. 예, 어제 이렇게 들어갔어요. 아, 어제 왔다가 사가지고 못 가시고. 네, 8시 반에 오라고 써있더라고요. 나. 근데 다 팔리고 없어가지고요. 네. 그 주인공의 정체는 통영의 명물 꿀빵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세요. 워낙 찾는 손님들이 많아 가게 문 여는 시간에 맞춰 오지 않으면 허탕치기 일쑤입니다. 고맙습니다. 인사해야지. 고맙습니다. 밀가루 반죽 안에 팥을 넣고 튀긴 뒤 물엿과 깨를 발라낸 꿀빵은 달면서도 텁텁하지 않은 것이 특징입니다. 변함없는 맛에 옛 기억이 어제 일처럼 떠오릅니다. 이 꿀빵 먹으려고 용돈. 그때는 뭐 용돈을 누가 주나요? 내가 이제 어떻게 하든지 그냥 뭐 산에 가서 나무를 하든지 아니면 뭐 어디 해가지고서 조금씩 이렇게 모아놓은 돈. 그거 가지고 이제 하나 내 것만 갖고 와가지고는 사기 어려우니까 한 두 명 이렇게 모여가지고 사서 개눈 감추듯이 사서 먹고 그때는 그냥 한 번 이렇게 탁 이 입에 넣으면 이 두 번이면 없어져요. 너무 맛있었어. 꿀빵은 달짝지근한 간식이 귀하던 시절 탄생한 주전부리인데요.
1960년대 초부터 꿀빵을 만들었다는 정원석 할아버지 부부. 배급받은 밀가루로 빵을 만들어 판 것이 그 시작이었습니다. 반죽부터 빵 모양을 만드는 일까지 지금도 수작업을 고집합니다. 오토매틱으로 좀 하시지 이렇게 그냥. 아니요, 전에 몇 년 전에